하이하이, 하이 반갑다. 곱살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딱 한 걸음 남았거든. 오늘은 RL크래프트의 최종 보스 3마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로스트시티라는 차원까지 가볼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죠.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골렘 갑옷 인챈트는 미리 끝냈고 그 외 싸울 때 필요한 영약, 음식들까지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엔더의 탈리스만이라고 룬으로 만드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요거 능력이 바라보는 곳으로 텔레포트가 가능해서 싸울 때 유용할 것 같아 얘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스를 잡기 위해 먼저 지옥으로 갑니다. 최종 보스들은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소환을 해야 하는데요. 소환석 블록을 중심에 두고 재단을 만들어준 다음 가운데 소환석에 영혼 열쇠를 꽂으면 끝납니다. 소환석, 열쇠 모두 직접 만들 수 있지만 보라색, 녹색 소환석은 제로로 보스 드랍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강, 보라, 녹색 순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환하기 전에 도핑 먼저 해주고 가보죠. 디패스 측면에서 당연히 썬돌곤이 더 강하지만 저는 소환 방법만 대충 보고 온 거지 패턴을 숙지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칼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보스가 좀 빈 것 같은 게 엄청 큰 부채를 계속 쏘긴 하는데 전혀 맞질 않았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맞기만 하더라고요. 진짜 쉽게 잡았습니다. 라오바트가 주는 악마의 심장으로 다음 소환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스의 표식이라는 것도 먹었는데 쓰면 자폭목들이 날아가더라고요. 소리 때문에 처음에 개 놀랐어요. 사거리가 은근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대신 공속이 확실히 빠르죠. 후선까지 바를 수 있어서 연구 아이템이긴 한데 사실 지금 굳이 이걸 쓸 이유가 다음 보스인 아스모데우스 잡아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엔드 차원에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메랄드 열쇠를 써버리는 바보짓을 저질렀는데 대충 열쇠 단계별로 더 강한 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최종 보스가 3마리인데 마침 만들 수 있는 열쇠도 3개라서 열쇠까지 단계별로 나눠진 줄 알았어요. 이런 바보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스모데우스는 활 공격이 좀 씹히는 느낌이라 바로 붙어서 맞다 했었습니다. 방금처럼 일정 시간마다 폭격 패턴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처음엔 좀 얼탔어요. 그리고 얘가 쫄을 소환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때 쫄을 안 잡으면 공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맞아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엄청 쫄렸습니다. 다행히 저를 적극적으로 추격한다든가 지형을 관통하는 투사체 뭐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를 채울 수 있었고 가 있었지만 아스모데우스까지 끝. 플리폰까지 챙겨줄게요. 이제 마지막 보스까지 남았지만 얘는 로스트시티라는 차원에서 소환해야 해서 시티 구경 먼저 끝내고 마지막으로 잡아볼게요. 로스트시티는 맨 밑에 신신한 사이트 조명을 깔고 그 위에 침대를 놓고 주변에 몬스터 머리를 설치하면 끝납니다. 종결 갑옷을 입고도 찰나에 터져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빡센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처럼 골렘 갑옷을 입고 가는 게 맞겠지만 고인물 유저분들은 은갑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시티 몹들이 출혈 디버프를 포함해서 행동 불능으로 만드는 공포 버프를 거는데 그 디버프들을 막기 위해서 은갑옷을 입는데요. 은갑바 세트 효과가 모든 부정적 효과를 막는 거거든요. 이럴 거면 뭐하러 앙크가 존재하나 싶긴 하지만 아르크래프트니까요. 날개의 물약이라고 비행 능력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필수라길래 얘도 준비했어요. 이제 진짜 가봅시다.
시티는 개별 차원으로 분류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어도 시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절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월드를 날리겠죠. 그래서 꼭 웨이스톤을 박아주고 스폰 포인트에 세이브 지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무튼 날개 물약을 먹고 파밍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결 반지들을 먹어야 돼요. 이런 기생충 몹들을 잡아서 나오는 재료들로 여러 장비들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응급바라 매우 쫄리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파밍만 다니겠습니다. 처음에는 날개 물약이 그냥 편의인 줄 알고 굳이 귀찮게 많이 만들어야 될까 싶었는데 이거 진짜 무조건 있어야 돼. 기생충 몹들 자체가 엄청 강한 데다가 블록을 부수고 텔레포트를 타면서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진짜 끔살당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건물들이 전부 고층 아파트고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면서 외부 창문으로 상자만 빠르게 보고 털고 빠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긴 반지목으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필요도 없거든요. 틈틈이 몹들도 잡으면서 재료를 모아주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얼탱이 없네. 그래도 골렘갑바 있어서 참 다행이죠. 이거 없으면 해소도 못하는 거야. 아무튼 다시 반지 파밍 열심히 해주면서 드래곤 반지까지 먹어주면 끝. 고블린 드워프 반지를 못 먹긴 했는데 얘네는 쓸모없는 애들이기도 하고 지금 3시간이나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들 성능이나 봐보죠. 드래곤 반지는 기존 눈의 능력에 더해 체력 증가, 자유비행, 브레스 능력이 추가됩니다. 간지나는 날개는 덤이죠. 브레스는 좀 많이 하찮아서 아 입냄새나! 가끔 뭐 태울 때나 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늑대인간 반지인데요. 맨손 공격력이 증가하고 우유를 마시면 강해진 쓸모없다는 말을 길게 또 써놨네. 엘프 반지는 활 파워 차징이 생기고 숲에서 공속과 이속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나름 유용하죠. 거인 반지는 오 뭐야 크기랑 체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보스전 같은 건 어차피 크기가 상관없으니까 이걸로 체급 뻥튀기하고 싸우면 좋겠네요. 요정은 그 반대로 엄청 작아집니다. 완전 귀여운 날개가 생겨서 활공도 가능해지는데 체력이 너무 낮아져서 실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귀여우면 된 거 아닐까? 종결 반지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보스인 아말갈리치를 잡아보죠. 얘가 엄청 어렵다고 악명이 자자해서 개쫄은 상태로 싸웠는데 제가 멀리서 활만 써서 얘가 고장난 건진 몰라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최종 보스인데 쟤도 나사가 심하게 빠져있어. 제일 쉽게 잡았습니다. 아말까지 잡으면 종결 목걸이를 하나 주는데요. 딱 봐도 옵션 엄청 좋죠. 이것까지 얻으면 장신구는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은 기생충 장비까지 만들어 볼게요. 재료 모으는 게 너무 귀찮아서 넘기고 싶었는데 그래도 종결 컨텐츠 보여드려야 되니까. 칼 엄청 멋있죠? 저는 드래곤 대검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완전 다른 재질이네요. 그리고 이건 기생충 갑옷인데 지금 나랑 장난해? 이건 바퀴벌레잖아! 그래도 희망적인 건 여기서 태클을 올릴 수 있고 진짜 개고생하면서 모은 재료들을 이렇게 갑옷에 갈아 넣어주면 벌크업 바퀴벌레가 됩니다. 야 때려쳐. 기생충 갑바가 방어력이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세트 옵션도 없어서 진짜 좀 어지러우는데 그래도 인센트 하나도 안 바른 상태에서 용이랑 맞다이가 성립이 되는 거면 좋은 갑옷은 맞는 것 같죠? 솔직히 이건 골렘 갑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이것만 된다고 믿. 하여튼 이렇게 RL크래프트의 여정이 끝났네요. 그동안 150시간은 넘게 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끝나니까 엄청 후련하고 좋네요. 다음에도 이런 건 안 할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운 건 좀 힘드니까 좀 적당히 아무튼 항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